자, 이건 녹화 떴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사연입니다. 정말 간단한 사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처럼 실패한 인생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30대 중반.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백 없고, 여친 없고, 직장은 영영이고, 왜 사는지 모르겠음. 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씩 짚어가면서 약간 팩트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일을 하고 계시네요. 말이 안 맞는데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그래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사람 구신하고 계시네요. 그럼 살수 있... 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하고 있다는 거는 사람 구신을 한다는 게예요. 자, 이 말인 즉슨 그래도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제가 뭐 선배로서 뭐 여기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얘기 드리자면 꼭 우리가 남들한테 좋은 직업 가지고 잘 살아야 될 만한 그 사람 구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거 굉장히 미개한 논리입니다. 미개한 논리. 그렇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사람 구실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 10%도 안 돼요. 일안 하고 부모님 등골 빼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또왜 사는지 모르겠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몇 년째 낙방하는 사람들, 왜 사는지 모르겠네요. 왜 사는지 모르는데 왜 공무원 준비하는 겁니까? 돈만 까먹는데. 그래도 님은 일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도 일하잖아요. 용역이 없대서요. 용역이 없대서. 누가 처음부터 그일 하고 싶어서 하나요? 님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쪽 일로 넘어선 거 아닙니까? 누가 처음 이쪽 일이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다들 먹고 살고 처자식 있고 그렇게.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용역이라 할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사연자분.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비보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용역이에요, 용역.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으로 하는 거다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이 없으면 안 굴러가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총소 보안 다 용역이에요. 김권영님 주의 드릴게요. 아까부터 헛소리 하시는데. 자, 님 주의 드리겠습니다. 님 경고, 님 경언에 한 드릴게요. 마이키를 몰아넣듯이네. 무조건 잘난, 뭐 좋은 직업 가지면 좋죠. 좋은 직업 가지면 좋고, 잘나면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이 잘할 수 없는 거, 모든 사람이 좋은 직업 가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돈 많이 벌수 없어요. 그러면 돈 많이 못 벌면 뭐 죽어야 되고,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 가운데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맞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뭐, 사는 곳이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각자 그 위치에서, 나름의 어떤, 각자의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 평가할 수 없어요. 넌 사는 곳이 나네, 넌 사는 곳이 못하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걸 가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 없어요. 우린 심사위원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대로, 각자 생긴 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어떤 끼, 그리고 각자의 수준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돈 없으면 없는 데서 살아가면 돼요. 많은 많은 데서 살아가면 되고. 차가 있으면 있는 데서 살아가면 되고, 없으면 없는 데서 살아가면 됩니다.
집이 아파트면 아파트에 살아가면 되고, 고시원이면 고시원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수준이 내가 못 미친다고 해서 비참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맞게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30대 중반. 아직은 젊은 나이예요. 물론 20대 친구도 있고 뭐 10대 친구도 있고 젊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있죠. 아, 나이 적은 사람들 있죠.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 팔팔한 나이예요. 뭔가를 할수 있는 나이야. 물론 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팽 당하겠죠. 그래도 기회는 있어. 뭔가 도전해 볼수 있는 나이예요. 결혼 안 했으면.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용역에 보시면 40대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 50대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유, 명문대, 대기업, 외제차, 외모, 모든 가치 판단이 대통령 주위의 시선, 사회 평판은 서로가 서로의 먹을 조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 하면 저번에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업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명문대, 대기업, 외제차 그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아요?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높을 것 같아?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밥그릇 깨끼가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엄청 많거든요. 서울대만 가도 내가 지방에서 정말 반에서 1등 찍고 꼭대기 올라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 방송에 오시는 분 중에 그 서울대 콩콩 나오신 분 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하세요. 난 내가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대빵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별볼이 없는 사람이구나. 진짜로. 그리고 더 웃긴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직업님? 직업님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그제 방송 애청자님 서울대 나오신 분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서울대 학생 중에 80%가 꿈이 없어요. 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의 80%가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꿈이 없어요. 지방대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으로 손꼽히는 대학에서 나름 똑똑하다고 엘리트 인재란 소리 듣고 온 친구들이 대다수의 친구들 80%면 대다수죠. 대다수의 친구들이 꿈이 없습니다. 네. 이 충격 아닙니까? 충격. 우리 거기 가면 뭔가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냐면요. 아직 젊은 나이고 할수 있는 나이예요. 단지 뭔가 똑똑해야 했으니까 그건 아니야. 대신에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뭔가 남들한테 선망받는 일은 이제 선망받고 뭔가 알려진 그런 일을 하기에는 늦은 나이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약을 받는 건 맞아요. 뭐 어떤 기업이 지원한다거나 좋은 생산지에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돈을 아직 못 번다 이건 아니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뭐 집이야 혼자 사는데 발 뻗고 누워 잘수 있으면 된다. 우리는 웃긴 것 중에 또 하나 얘기해 줄까? 보통 집 없다고 할때그 집의 기준이 대부분 뭐냐면 아파트야, 아파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말 왜 이렇게 아파트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아파트. 나 아파트 답답하던데. 뭔가 요새 갖고. 불나면 탈출도 못하는데. 뛰어내리지도 못하는데. 보통 집을 얘기할 때 보통 아파트를 많이 꺼내거든요. 근데 뭐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었으면 어때요? 뭐 그냥 고시원 같은 데 잡아서 월세 내고 살면 되죠. 뭐 원룸이나. 원룸도 집이죠. 맞죠? 그리고 무조건 자가로 가져야만 또내 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에서 하우스포를 지금 빚내고 갚으시는 분들 자기 집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집 정말 중요합니다. 살면서. 근데 그건 맞아요. 집이 자기 집을 가진다는 거. 내집 마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당장 내 소유 집이 없어도 월세 내고 그냥 두 다리 뻗고 내 사생활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도 내 집이에요. 물론 소유는 내 집은 아니겠지만. 자, 그 네 번째는 돈은 없어도 돈 없다고 얘기했지만 빚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개인의 책임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 절대 아닌 게 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비교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라왔어요. 당연한 게 절대 아니고 절대적으로 나쁜 건데 이거를 교사나 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 아니면 선생님, 교사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리에. 자리에 이미 복두빵처럼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가지고 이걸 빼내려고 하니까 빼낼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머리 깊숙이 박혀가지고. 박혀가지고. 제가 항상 이런 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 그렇게 대단한 직업 아니라고. 정말 대단한 직업 아니에요. 사연자분 돈 없다고 하셨는데 빚도 없잖아요. 요즘에 빚 있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 빚 있는 친구들. 빚을, 빚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빚. 대학 간다고 빚 내지, 공부한다고 빚 내지, 직구 한다고 빚 내지, 결혼해가지고 결혼비용도 빚 내지. 다빚 내잖아요, 요즘에. 빚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 님 빚, 빚인, 어? 빚이, 어? 빚 자체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빚 있죠. 아, 정답사의 정답 이러신 분들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요? 맞죠? 아, 그분들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님한테 메일을 보낸다는 거는 자기가 정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답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답으로 생각해서 남들이 정답을 얘기하는 곳을 갔는데 정작 생각해 보니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기 때문에 어떤 게 해야 정답인지를 알고 싶어서 보낸 거잖아요. 맞죠? 엄청난 공허함이 몰라오죠. 엄청난 공허함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냐 하면 남들이 어떻건 저떻건 간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나이 직업을 선택해서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 직업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남들은 어떤 시선 날 볼까? 이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런 거죠. 공무원도 하는 이유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 직업하면 옆에서 뭐 어른분들이 이거 삼촌이 이거 이거 합격하면 결혼 잘한다고 하길래 연금 보장된다고 하길래 내가 이거 맞고 안 맞고 이걸 할수 있는지 안할수 있는지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변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합격하면 또 자랑하죠 또. 자랑한단 말이야. 붙었다고 맞죠? 그걸 왜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지가 좋으면 그만이지. 자기가 좋았으면 자랑하려고 할까요? 꼭 합격하면, 꼭 합격하면 꼭 누구한테를 인정받으려고, 특히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 보면, 꼭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한다니까. 꼭 이거를 인정해 달라는 것처럼.
자, 다섯 번째는, 백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백 없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백 없습니다. 백 있는 사람들요? 자, 직업인도 아시겠지만 직업인도 백 없죠. 저도 백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백 있어요? 자, 백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한 1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야. 대다수는 백이 없어요. 꼭 본인만 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백 없습니다. 백 써본 적 없어요. 대다수의 사람도 백 없이 그냥 전면을 돌파를 해요. 뭐 백사이 백사이라고 하는데 정작 백을 써서 들어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 대기업이나 공기업도 요즘 인사 채용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백 쓰는 사람들 걸러내요.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야. 뭐 중소기업이나 뭐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올까 모를까나 그 외의 경우는 백 쓰기도 힘들 뿐더러 백 쓰면 백그 써주는 사람과 같이 날아가니까 안 쓴단 말이야 요즘에는 맞죠?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백 없이 그 위치까지 간 사람들이야. 본인이 백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다백 없어. JJ예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백 없어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야. 님만 백 없는 게 아니에요. 여친 유무가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남자들 좀 그런 게 있어. 뭐냐 하면, 자, 꼭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있어. 너 여자랑 뭐 많이 해봤냐? 뭐 여자랑 많이 만나봤냐? 뭐 이런 얘기들. 그거 뭐 하면 뭐 능력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야? 아무 쓰잘데기, 아무 부질없는 얘기거든요, 진짜. 꼭 이거를 뭔가, 양팡 테리블님 어서오세요. 뭔가 대단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정말 대단한 진짜 꼭 무슨 연애를 해봐야만 뭐 무슨 세상 제대로 사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선택의 차이인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 여자 많이 사귀겠지 뭐. 매력 있는 사람 여자 많이 사귀겠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너 사는 곳이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습니까? 여친 있으면 뭐 좋은 거긴 하죠. 근데 없다고 해서 뭐 나는 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진짜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아, 맞아요, 맞아요. 꼭 무슨 여행, 해외여행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내가 해외여행 가르치는 분들 정말 정말 직업이 모든 걸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 한 번만 하고 마실게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웃긴 게 해외여행 갔던 거를 꼭 무조건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외여행 갔던 걸, 그 자기가 만족이죠, 자기 만족. 해외여행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문화 체험을 하면서 힐링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추억이, 그 추억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거는 제끼고 꼭 기념품이라는 거를 막만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샀는지 아냐고. 뭐 그거 사왔겠죠. 그럼 하면 에 이런 것도 모르나 하면서 그러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요 뭐지 뭔지 아냐고. 그 도라로만 같은데 이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인터넷 검색도 안 해보냐고. 이거 모르면 뭐 이거 모르면 뭐 죽어야 돼? 이거 모르면 뭐밥못 먹어요? 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꼭 자기가 꼭 거기 가가지고 그걸 갔다 온 거를 꼭 뭔가 나한테 확인 받아서 야 거기에 대한 어떤 확답을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야 도대체 그게? 그러면 씨 동네 뒷산 갔다 온거 여행도 아니게? 진짜. 여행 무슨 어디 뭐 멀리까지 있고 변방 국가까지 갔다 와야만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 힐링을 한게 아니죠? 그럼 결론은. 힐링을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3피트 존만 집 없고, 차 없고, 돈 없고, 빽 없고, 여친 없고. 대다수는요,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비슷해요, 님하고 사는 게. 님하고 사는 게 별반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30 중반 집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 집이라고 하는 건 매매로 사는 거. 없어요. 보통 빚이 아닙니까? 빚. 차? 차야 있을 수 있겠지. 돈. 얼마나 모을까요? 물론 많이 모은 사람도 있지만, 못 모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빚도 있는 사람도 많아요. 괜히 막, 백은 다 없어요. 여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용역? 요즘 용역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나라 직업 중에 상당수가 용역으로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아웃소싱도 용역이고, 하청도 용역이에요. 맞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일하고 있잖아요. 밥 벌고 있잖아. 그럼 사는 거죠. 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꼭 사는데 이유를 붙여야 되나요?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인생은 성공과 실패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안살거 아니잖아. 앞으로 계속 살거 아니에요. 인생은 작품이 아니에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맥자에 거는 작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고 30대 중반이면 아직 살지도 않았어.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될 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성공이니 실패니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본인 좋아하는 거 하면서 좀 하루하루 좀 소소한 즐거움 만끽하면서 좀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이라 하더라도 돈 모을 수 있어요. 적금도 좀 부으시고, 또돈좀 모으고 싶으면 뭐 대리기사를 띄워 투잡이나 좀 하든가. 그리고 좀돈좀 모아가지고 뭐 전세나 매매 되는 데 하나 알아보시고, 취미생활도 가지시고,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운동 좀 가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님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그르칠 경우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역사원을 일하고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한 거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각자 인생은 성공이나 실패나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실패라는 말 꺼내지 않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고민사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